확인해봐. 자, 생선 확인. 나와! 잡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 이제 샤크 포인트 어딘가 아시겠죠? 전에 많이 잡았던 곳에서 캐스팅을 해볼게요. 앞전에 저쪽에서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하기가 조금 많이 겹쳐서 이쪽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이쪽 지대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파도가 그렇게 많이 치진 않지만 아예 안 치는 건 아니라서 물이 상당히 맑아요. 자, 오케이, 들어가죠. 견제 다시 꽝 줄도 주고. 속조류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였는데 뭐 좋은 현상입니다. 속조류를 잘 타고 있다는 거니까. 자, 입질이에요. 아, 예민하게 무네. 입질 엄청 예민하게 무네. 살짝 견제. 견제 톡 빠졌어. 엄청 예민하게 무네. 이제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오케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입질도 받았으니까 예민한 거에 맞춰서 미끼도 조금 한번 작게 껴볼게요. 원래 크게 껴서 애들이 충분히 먹게 해야 되는데 앞전에는 미끼를 너무 크게 껴서 제가 미끼를 너무 크게 껴서 얘네들이 막 뜯어먹다가 빠진 걸 수도 있으니까 미끼를 작게 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입질 받는 곳으로 너무 직접적으로 포인트로 던지지 말고 조류 타고 흐를 수 있게. 파도 백스텝. 대를 들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원줄이 쓸려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포인트 예상 지점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줄을 더 주고 살살 들어가죠.
견제를 살짝 해볼까요? 아니고 속줄을 타는 것 같아요. 줄을 더 줄게요. 어우, 뒤에서도. 자, 멀리에서 입질이 왔습니다, 지금. 지그시 견제를 해볼게요, 지그시. 아, 뭐지, 이거 다시 뜨네. 참. 자, 견제. 어, 걸었습니다. 오케이. 걸었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랬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띄워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넓은 바위가 있잖아. 띄워서 데리고 와야지 얘를 걸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라앉힌 상태에서 걸면 애들이 쳐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띄워야 돼요. 대를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물고기를 띄워야 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이제 만조니까 이걸 어렵지 않게 제압을 하겠는데, 물이 좀만 빠진 상태라거나 아니면은 물이 막 들어오는 시점이면 여기서 제압하기가 힘들어요. 블랙 맞고요. 천천히 드랙이 이렇게 조금씩 풀려야 돼요. 힘을 쓸 때는, 파도가 밀어줄 때는 감고 백스텝. 다시 대를 숙이면서 감고 지그시 당기면서 백스텝. 다시 감고 지그시 당기면서 백스텝. 다시 감고 파도가 밀어줄 때 쭉 당기면서 뒤로 백스텝 백스텝. 파도 보고 천천히 지그시. 왜냐하면은 1.5 목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목줄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목줄을 쓸 때는 파도가 밀어주거나 고기가 힘을 쓰지 않을 때 살살 당기는 게 중요해요. 무식하게 막 제압하기에는 줄이 너무 가늘어요. 또 밀어줄 때는 지그시 닿아서 얘가 힘을 너무 많이 쓴다 그렇게 하면은 살짝 드랙을 감고. 다 나왔어. 나와, 나와. 나와, 그렇지. 파도가 밀어주면 쭉 당겨서, 오케이. 안전한 대로. 대 텐션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대 텐션을 유지하지 않으면, 빠질 확률이 높아요. 사이즈는 상당히 괜찮아요. 살짝 이상되는 게 올라왔어. 확인해봐. 자, 생선 확인. 아직 한 발 남았다.